200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그놈 목소리 기억하십니까? 배우 설경구 씨와 김남주 씨가 아들을 납치당해서 애를 태우는 부모의 연기를 선보였죠. 이 영화는 1991년도에 발생했던 이형호군 유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건은 지난 1990년 6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에 다니던 6살 아이가 사라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평소처럼 낮 12시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서 집을 나서서 유치원 앞으로 아이를 마중 나왔죠. 그런데 유치원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유치원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당황한 엄마가 왜 아이가 없는지 유치원 선생님에게 물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30분 전쯤에 어머님께서 유치원으로 전화를 해서 급한 일이 있으니 아이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냐. 아이가 집으로 오는 길에 만나겠다고 하셔서 아이를 내보냈다 이런 답이 돌아왔죠. 누군가 전화로 아이 엄마를 사칭해서 아이를 유괴한 것이 아주 분명해졌는데요. 노란 비옷과 빨간 운동화, 우산을 들고 있던 6살 아이를 유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아이와 유괴범을 찾기까지는 또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고작 6살이었습니다. 유치원에 갔다가 이제 갑자기 사라졌는데 엄마 행세를 한 여성 누구였나요? 이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치원에 걸려온 전화로 인해서 이 아이가 나간 것인데 그때 유치원에 걸려온 전화에 이 아이의 이름을 딱 지목을 한 거예요. 누구를 내보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엄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혹시 아이를 아는 주변의 지인이 아닐까 그래서 이 아이 엄마 아빠도 제발 지인이 데려갔기를 연락이 금방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딸을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뿐입니다. 빨리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유괴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지금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제 이 어머니 주위 사람 그리고 유치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뭐 유괴라든가 실종이 되면은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상 그 신고를 하고 난 뒤에 12시간이 지나면은 생존 가능성이 42%로 떨어지고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32%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약 11%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시간과의 어떤 그 싸움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그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정을 넘기고 새벽을 지나서 아침이 왔지만 아무런 소식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대체 언제 다시 전화가 오나요? 아이가 사라진 지 29시간 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쯤에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시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어요. 부모는 뭐 거의 밤을 꼬박 샜죠. 지금 뭐 영화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공청이라고 해서 경찰관들이 전화 오면 같이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밤을 거의 꼬박 샜습니다. 연락이 밤사이 없어서 거의 뭐 부모들은 온몸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29시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딸을 데리고 있다. 만약에 딸을 돌려받고 싶다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말고 5천만 원을 송금해라 라는 요구 조건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은행 계좌번호도 알려줬는데 엄마가 제발 딸의 목소리만이라도 듣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이 호소도 외면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화 위치 추적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이제 하셨습니다만 전화 걸려온 데가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서울 지역 내에 있는 한 그 공중전화로 밝혀졌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이때는 공개 수배를 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 측의 전화번호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장난 전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100% 네.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전화를 하고 난 이후에 경찰들이 물어본 것이 혹시 아이 목소리가 그 들리지 않더냐 또는 그 사람이 혹시 아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냐 뭔가 특별한 소리를 듣지는 못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 물어봤는데요. 네. 사실 그 당시에 이 전화를 받으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어머니가 들은 그 목소리만으로는 뭐 용의자를 특정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 같은데 아까 왜
계좌번호도 알려주면서 이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계좌 줄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도 결국 이 계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는데요. 물론 이제 계좌 예금주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좌번호도 있죠. 그런데 이제 당시만 해도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이라서 이 계좌 예금주의 이름이 이 여성일 거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찰은 만반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당 은행 계좌의 전국 지점에 연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는 시도가 나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전화가 걸려온 곳을 위치 추적했을 때 서울 지역의 공중전화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인출하는 그 지점도 아마 서울에 있는 은행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서울에 있는 모든 지점에는 형사들이 배치돼서 잠복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본점 전산실에 있으면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들고 가는 모습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좌에 인출 시도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게끔 또 별도로 형사들이 배치가 됐었죠. 아, 네. 형사들이 배치가 된 곳은 그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 없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같이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범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가서 그 인출을 해야만 되는데요. 통상 이런 것이 좀 특이한 것이 보통 이 그 유괴 납치를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렇게 은행으로 보내라라고는 잘 하지 않아요. 네. 현금 보따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범인이 계좌번호하고 이름을 알려주고 은행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인이 체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이가 실종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범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돈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유괴범의 협박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아이 엄마가 은행으로 가서 범인이 불러준 계좌로 5천만 원 요구한 돈 중에 500만 원을 일단 붙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기다렸는데 어김없이 그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아. 5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확인을 했다. 나머지 돈을 어서 붙여라.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딸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어머니, 이제까지 아이와는 전화통화를 하지 못했어요. 제발 아이 목소리만 들려달라고 했지만 그호소도 무시당했습니다. 자, 3일째 되는 날 일단 500만 원을 붙였고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고 엄마는 나머지 돈, 2,500만 원을 붙였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범인이 돈을 뽑으러 올 때를 기다렸을 텐데 변호사님, 실제 유괴범이 나타났나요? 네, 다음 날 2,500만 원을 송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그 은행 본점과 지점을 다 그 대기하면서 범인을 기다렸는데 결국 안 나타났습니다. 아...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범인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언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째 인출 시도가 포착이 됩니다. 은행 본점 전산실에서 형사들이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지 계속 지켜보고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범인이 계좌에서 인출을 시도한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위치는 서울 명동에 있는 그런데 계좌 번호를 불러줬던 그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 본점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30만 원이 1차로 인출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제 경찰이 뛰어들지 않은 게 이게 경찰이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 시험해보기 위한 1차 인출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반 뒤에 본격적인 인출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명동에 있는 은행인데 은행을 바꿔서 현금 자동 지급기를 통해서 한 10분 내에 걸쳐서 290만 원 정도를 인출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이제 인출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시간이 걸린 건데 바로 이 여성이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경찰이 출동을 했죠. 그런데 왜 명동이에요? 거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이 인파 속에 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명동 그 지점에서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결국 이 추적하는 그 형사들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을지로 입구역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네. 막상 잡고 보니까 23세에 키가 160cm 정도 되는 상당히 앳된 그 여성이었는데 그 20대 여성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홍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진짜 의외네요. 유괴범이 20대의 젊은 아주 가녀린 여성이었다. 굉장히 놀라운데 일단 아이의 생사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살아 있었나요? 경찰이 바로 홍 씨에게 아이의 생사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예 생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네. 공범과 만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공범을 그럼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라고 얘기했는데 최종 접선 장소가 지하철역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플랫폼으로 이 여성을 데리고 갔죠. 그런데 이제 공범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면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참 형사가 떨어져서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이 선로를 통해 들어오자 이 홍순영 바로 지하철 선로로 몸을 날려버렸습니다. 아하. 다행히 기관사가 이 홍 씨를 발견하고 바로 멈추는 바람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 와중에서도 형사들의 설득은 계속됐죠. 만약에 네가 사람이라면 아이를 잃고 애가 타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간곡히 설득을 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홍 씨가 지목한 곳으로 아이가 있다고 지목한 곳 바로 서울에 있는 모 사립여대 건물 옥상 물탱크 부근이었는데 네. 경찰이 가보니 사라졌던 6살 아이 싸늘하게 숨진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살아만 있기를 바랬었는데 결국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통상 이제 그 유괴 그 납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아이를 데리고 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상 그 본인이 살해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협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 공범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단독 범행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났고요. 네. 만약에 이 여성이 그쪽 그 전철이 들어오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으면은 이 사건 자체도 나중에 그 피해자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는 것 포함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그럴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경찰이 홍 씨의 진술 그리고 숨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최초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려고 했던 시점에 이미 아이는 살해당해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이미 죽이고 돈을 요구했던 건데 아이가 이제 자꾸 집에 가고 싶다, 엄마에게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살해했던 거죠. 아니 이제 또 엄마가 될 수도 있는 여성이었잖아요. 상당히 어린 여성이었는데 대체 왜 아이를 살해했다고요? 이 여성이 대학생 시절에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예비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그 남자친구의 마음이 바뀌니까 돈으로라도 남자친구의 환심을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유괴를 계획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이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여성이 그 당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다가 한 유치원을 발견을 합니다. 우연히요? 우연히. 그리고 그 유치원에 가서 봤더니 바깥에 우산통이 있었는데 네. 우산통에 우산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우산 중에 하나에 아이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우산 잃어버리지 말라고 적어놓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적어놓은 그 이름을 보고 그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이 아이를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홍모 씨는 그냥 돈을 받고 그대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단독 범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따로 아이를 돌볼 공범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뭐랄까 그저 범행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은 아이가 울어서 우발적으로 했다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우발적으로 만약 아이를 이렇게 범행했다면 사람이 또 최소한 양심으로 그런 상태에서도 다시 또 모친을 전화를 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참 인간으로서 상상 수 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의도적인 계획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사실 의혹이 많이 듭니다. 범행 장소라든지 어떤 그 아이를 계획적으로 은닉한 장소도 그렇고요. 20대 여성이요. 남자친구에게 단순히 잘 보이기 위해서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다. 그리고 살해한 다음에 뻔뻔하게 그 부모님에게 아이의 몸값을 요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황당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동안 주변에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고요? 네. 홍 씨를 붙잡은 다음에 경찰이 홍 씨 몸을 수색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명문 사립여대 학생증이 나왔어요. 그런데 학생증이면 당연히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직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해당 학교에 확인을 해보니까 홍 씨 같은 경우는 이 학교의 재학생도 아니었고요. 졸업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이 사람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나 이 사람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홍 씨는 원래 대학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바닥에서 우연히 떨어진 다른 학교,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증을 발견하고 그 학교 진짜 대학생인 것처럼 가짜 대학생 행세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학과 행사에도 가고요. MT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홍 씨가
이 학교 여대의 학생인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동기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한테도 실제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꾸몄습니다. 성적표, 합격 통지증, 등록금 고지서까지 위조하면서 완벽하게 가짜 대학생의 삶을 살았고요. 네. 4년 뒤에 정말 졸업할 시기 이후에는 방송국 기자 행세를 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현실 세계를, 이제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그걸 갖다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과정에서 정신 감정을 해보니까 편집성 성격 장애로 나왔습니다. 그건 뭔가요? 그거는 뭐냐면은 지나치게 남의 말을 갖다가 믿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때 자기 기준으로 이제 소위 읽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 참고적 조망 수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학교 졸업식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기자증도 가지고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아, 신분까지 위장하고 죄 없는 아이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건 뭐 영화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판결 어떻게 났어요? 예. 아마 이 아이가 지금 사실 살아있었더라면 이제 30대 중반에 인생의 절정기를 지나고 있을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라서 아마 가장 분노하는 종류의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극형을 부행했고요. 뭐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했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돼서 홍 씨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네, 범인이 아무리 뉘우쳤다고 한들 아이를 잃은 부모가 흘린 눈물에는 절대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